한겨울이 사라진 듯합니다.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았고,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봄처럼 아늑합니다. 햇살과 함께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배워볼 우리말은 며칠 전에 배웠던 겨울이 퍽이나 따뜻하다의 뜻을 가진 푹하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바로 아늑하다인데요. 편안하고 조용한 느낌이 있다는 뜻도 있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아늑하다보다는 은읍하다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고요. 다음으로는 은근히 더울 때 웅신하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더운 것은 후덥다 또 후투타다인데요. 답답할 정도로 훈훈하게 더울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불쾌하고 끈끈하고 무더울 때는 후텁지근하다, 후텁은하다라고 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처럼 아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단어 한번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